절예로 분석하는 응시배 결승전 제2구 마지막 판입니다. 바로 신진서 구단의 우승판인데요. 자, 이바둑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바둑은 신진서 구단의 완승국입니다. 그런데 완승국이라면 초반부터 끝까지 쭉 정말 진짜 완벽하게 밀어붙이고 끝! 이랬던 바둑일까요? 그랬으면 또뭐 치팅이니 많이 막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승이라고 그래서 그런 바둑은 아니었어요. 그냥 유리했던 적이 많았다. 그러니까 거의 역전당한 적이 없다. 그냥 요 정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승률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결승 2국은 100번이었기 때문에 좋게 출발했죠. 점이 8점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유리하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정석입니다. 그냥 5대5예요. 여기가 1.5집 좋다고 나오는데, 이게 절에가 좀 집차이를 좀 과장돼서 표현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첫 수를 크기의 소목에다 놓는 순간에 1.5로 나옵니다. 1.2에서 1.5 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 절에는 1.2 이런 집차이를 안 보여줘요. 왜냐하면 바둑에 1.2라는 숫자는 없으니까. 그래서 1.0이면 1.0. 1.5면 1.5 하는데, 첫 수를 소목에 놓는 순간 그때부터 1.5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 수를 흙이 딱 여기다 놓으니까, 바로 흙이 1.5집 나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쌍방간에 실수 없이 그냥 1.5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벌어진 게 이수. 흙이 여기다 둔 거. 이쪽으로 뻗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손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 여기, 이 정도 왔을 때에는, 신진서 구단이 거의 세 집쯤 우세하다. 절의 기준으로. 요것도 카타고 기준으로 보면요. 한집 반밖에 안 우세해요. 근데 절의 기준으로 세집 우세하다 그러는데, 이 다음 순간에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젖혀야 되는데, 땄잖아요. 이렇게 젖혀야 돼. 젖히라고 여기 나오는데, 이걸 땄잖아요. 그래서 0.5집 우세해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그 백이 약간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덤이 7 집반, 즉 8점인 이 전만법 룰 응시배에서는 신진서 구단이 오히려 초반부터 그냥 완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손해를 본 적이 있어서 흙이 오히려 좀 따라 붙었다. 한 집을 따라 붙은 거죠. 아까 첫 수도 없을 때한 집반 신진서 구단이 유리했는데 지금 0.5집 우세하니까 한 집을 여기까지 손해본 거예요. 절의 기준으로. 지금 모든 기준은 절의 분석표이기 때문에 절의 기준입니다. 그리고서 다시 조금 백의 승률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 자리 됐을 때 요수가 또 심해서 중앙을 젖히지 않고 여기다 두면서 다시 0.5집이 또 돼요. 0.5집이면 또 신진서 구단이 나빠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장면. 이 장면이 됐을 때 여기 늘어난 거로 중앙을 젖혀야 되는데 거길 젖히지 않고 우상귀를 두니까 다시 0.5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진서 구단이 완승이라고 그래서 한 번도 역전을 안 당한 건 맞지만 완벽하게 신진서 구단이 그냥 블루스팟으로 그냥 상대를 좁혀서 때려 눕히고 완승을 거둔 그런 바둑은 아니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국이나 2국이나 전체적으로 신진서 구단의 완승국인 건 맞는데 마치 인공지능 치팅한 것처럼 막 그냥 일방적으로 상대를 그냥 무자비하게 작살내던가 아니면 그 약간의 거리를 일정한 간격을 놓고 그만큼만 고폭으로 쭉 끝까지 유리해서 끝까지 간다든가 이런 바둑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승률 그래프는 신색 곡선이 대략 한이 정도부터 여기서부터는 쭉 앞서 나가는 거 있지만 그 집차의 곡선을 보시면 그 직전에도 좀 줄어들었었고 그 직후에도 여기에서도 또 한번 줄어들어요. 이게 실수를 해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서도 또 집차이도 많이 좀 줄어들었죠. 이러면서 하다가 그냥 그대로 이겼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완승인 건 맞다. 이런 바둑도 완승이고, 결승 1국 같은 바둑도 완승이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적합도를 보시면은, 1분기, 신진서 단이 정석 공부, 아시안 게임 대비해서, 선수촌에서 합숙 훈련을 할 때, 동료 선수들의 도움을 받아서 초반 포석과 정석을 나름대로 몇 가지를 준비해갖고 나왔다. 준비해갖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준비해갖고 나온 거에 효과가 있는 거죠. 시간을 안 쓰고도 여기까지는 앞섰습니다. 신진서 구단 76%, 셰커 구단 60%.
2분기는요, 둘다 44%예요. 반도 안 돼요. 그리고 3분기는 신진서 부단 52%, 셰커 부단 40%. 즉, 여기에서 신진서 부단이 블루스팟을 상대를 딱 완전히 박살내고 이긴 바둑이 아니라, 신진서 부단보다 셰커 부단이 조금 더못 뒀다. 그리고 숫자가 이렇게 낮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집바둑으로 흘렀던 바둑보다 바둑이 좀 어려웠다. 집으로만 가는 바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자리 찾는 게. 그냥 끝내기로만 간다. 아니면 또 전투로만 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차라리 전투로만 간다는 외길 수순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초일류 프로기사의 경우에는 전투로만 가는 바둑은 이 적중률이 더 높아져요. 근데 집으로만 간다. 이게 제일 적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 그런 것도 인공지능은 다 잡아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서 4분기도 57.9대 42.1. 적중률은 신진서 부단 전체는 57.5. 괜찮은 거죠. 셰커는 46.0. 그러니까 신진서 부단이 확실히 이 바둑은 완승이다라는 게 모든 데이터가 신진서 부단이 다 앞서는 거로 나옵니다. 요 분기로 나눠도 1, 4분기, 3, 4분기, 4, 4분기가 신진서 부단에 대한 적중률이 높고 2, 4분기만 둘다 똑같이 44%로 갔습니다. 자, 그럼 참사인지 한번 보실까요? 승률 10% 이상씩 떨어지는 큰 실수를 누가 몇 번씩 했나? 이 보시면 서로 교대교대를 했어요. 101번 실수, 101번 실수. 101번 실수, 101번 실수. 101번 실수, 101번 실수. 101번 실수, 101번 실수. 그리고 여기 101번 실수를 했는데, 이쪽으로, 이었어야 되는데, 중앙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두 집만 분리하는데, 그 직후에 흙이 여기다 두면서,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서, 차이가 더 벌어져서, 두 집반 분리한 게 다섯 집반으로 벌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용변의 재주가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신진서 부단이 이렇게 둬서 이긴 겁니다. 자, 그럼 클라이막스라는 거 한번 보실까요? 클라이막스는 인공지능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는 일방적으로 이긴 거다. 즉 인공지능이 내가 되면 절대로 안 진다. 이런 수치가 클라이막스 수치입니다. 이 클라이막스 수치를 보시면 흙은 당연히 없고요. 신진서 부단이 요 장면 요 장면이 왔을 때 다음에 여기를 뚫어서 여기 자연스럽게 이쪽을 갔다가 안 두고도 우상규에서 이득을 보면서 백이 승률이 81% 네 집반 좋은 바둑이 되면서 완승이었다라는 거고 요 장면에서 또 신지서 단이 다음 수로 이렇게 약간 실수를 해주는 바람에 차이가 또좀 줄어서 한세 집반까지 떨어지다가 요 장면 됐을 때 흑이 이게 이제 실수라 중앙으로 반격하지 않고 그러면 다시 신지서단이 좋아졌다. 그리고서 여기까지는 또 신지서단이 쭉 앞서가다가 들여다봤을 때 이쪽이 그러니까 하변 쪽이 아닌 좌변 쪽을 이어야 되는데 하변 쪽을 이으면서 다시 백한테도 약간의 위기 두 집반까지 좁혀지니까 흑한테도 약간의 기회 이런 게 오는 건데 여기서 셰커 구단이 바로 직후에 이런 이제 패착을 두면서 그냥 밀리게 된 바둑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 응시배 결승전은 진짜 신진서 부단이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해갖고 나왔는가. 그걸 여실히 보여준 그두 판의 승부라고 보고요. 워낙 신진서 부단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조그만 실수만 해도, 신진서가 왜 저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한, 해설자나, 뭐 이런 사람들, 또 중국에 이제 기사를 썼던 분들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이 좀 계시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 1국이나, 이 2국이나, 다 똑같이 신진서 부단이 완승을 거둔 바둑들이다. 즉, 그만큼 바둑올림픽인 응시배에서 요번에 신진서 부단이 많이 준비를 했고, 바둑 황제 소리를 들을 만큼 잘둔 바둑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9회 응시배에서 신진서 부단이 우승을 한 거잖아요. 정말 잘 두고 통쾌한 바둑이었고요. 중국에서도 이게 마지막 끝났을 때집 차이가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신진서 부단이 잘 뒀다. 뭐라고 신진서 부단한테 이렇게 시비조로 얘기하는 중국 바둑 팬이 없어요. 워낙 신진서 부단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신진서 부단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표현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자, 이렇게 신지도구단이 완승을 거두고 결승 2국을 이겨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신지도구단 또 앞으로 줄줄이 세계대회 또 아시안게임, 그 전에 아시안게임 있을 거고 또 바로 내년에는 제10회 응시배가 합니다. 그것까지 싹쓸이에 성공을 하셔서 내년에는 유창혁 구단의 세계대회 6번 우승 당연히 뛰어넘어야 되고요. 허재와 구리 구단이 갖고 있는 8회 우승도 뛰어넘어서 9회까지는 내년에 갔으면 좋겠고 후년에는 10회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 섞인 응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